연서가 된다고 아직입니다. 오늘은 원더풀에서 대리 연결제를 읽었을 겁니다. 보여줄게요. 이거도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맞네요. 이쪽에서 많이 여기 읽었고, 하나님의 천사 장사 삼손 사사기 13절 16장 말씀 아멘. 삼손은 누구보다 힘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보다 훨씬 강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셨어요. 오늘날 삼손이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어요. 서에는 제가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도왔어요. 오늘날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이미 어디서 자는지 말해. 달라고 자꾸 전화해서요. 삼손은 할 수 없이 말을 들었어요. 유다라는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지만 다시 무시무시 한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느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던 삼손에게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갔어요. 감옥에 가두고 힘든 일을 시키면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동안의 잘못을 뒤쫓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는 우상을 성기로 보고 대한 신적에 모았어요. 찬치를 법이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에서 놀렸어요. 삼손 너를 벌주리도도 한번 끊어 보라고 하하하.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더 힘을 주세요. 저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손의 몸에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손은 신기로 전전 채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잡고 왔어요. 그리고 일컫 밀어댔어요. 그러자 기둥이 너무 짚고 지붕이 내려왔어요.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돌아서 내려갔어요. 이쪽이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30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